XSFM입니다. IDWK 20 설맞이 기사읽기 놀이. 제가 그 연휴 감정이 떨어져가지고 주로 연휴에 편집하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연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금토 일월 지금 1월 예 1월 24일부터 네. 네. 뭐 혹시 멀리들 가셨으면 고생들 많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연휴 기간 토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예요. 아, 오늘도 폭망한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아, 농축산인이 네. 재미있는 총선 예고 같은 것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 감이 떨어질까봐 좀 예행 연습 차원에서 네. 네, 이게 뭐예요? 보죠. 결혼 미래당 결혼 장려금 2천만 원으로 비장의 무기 또 있다. 자, 결혼 미래당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정당인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비장의 무기가 있답니다. 그게 가장 무섭네요. 결혼 장려금 2천만 원. 아마도 이 당을 담당하게 될 사람이 말한 거죠. 그럴까요? 네. 2020년 1월 6일 10시 14분. 당초 3천만 원 지급 공약. 현실성 갖겠다며 조정. 오호. 아, 현실 감각 있는 사람들이네. 천만 원만 깎아줘도. 이용진 창당 준비위원장. 나도 결혼 후회하지만 그래도 해야. 어디에나 붙일 수 있겠네. 아, 유승균 XSFM 사장, 나도 창업 후회하지만 그래도 해야. 그러니까 무슨 창업 미래당, 뭐 주겔 미래당. 나도 홀랑 날렸지만 투자해야. 뭐 이런 비트코인 미래당. 올바른 말투를 쓰자면 이용진 네. 창당 준비 위원장님의 부인께서는. 네. 그 아내 말고요. 부인께서는 어떤 심정일지 제가 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고요. 올바른 말투를 쓰려면 네. 창당 준비 위원장 이용진. 아니 그건 본인이 말할 때 이 사람들아. 뭘 배운 거야? 이 조국 사태와 박근혜 사태와 관계가 없는 그 사례들을 듣고. 그럼요. 동시에 킬 됐어. 킬동. 보시죠. 아, 3천만 원은 너무 많고 이제 2천만 원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3천만 원이라고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 조사는 누가 했냐면 이 이용진 위원장의 경쟁 업체인 듀오라는 가장 대표적인 그 맞선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용진 창당 준비 위원장은 결혼 관련된 업체를 하는 사장님이에요? 네, 선우라는 굉장히 큰 아~ 네, 결혼 업체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창당 준비 위원장의 근데 이메일... 자기 회사 상품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메일 주소를 나중에 보게 되면 굉장히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도 네. 팟캐스트 미래당 해요. 그러니까 나도 방송 후회하지만 그럼 제가 선거 데이터 센터를 제가 할게요. 하면 나쁘지 않은 다음 후보입니다. 이승균. 1979년. 와, 아니지. 42세 남자. 다 까먹었어. 자, 가시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 장려금 3천만 원 지급을 약속했던 결혼 미래당 가칭이 현실성을 갖겠다면서 목표를 2천만 원으로 낮췄다. 결혼 미래당은 최근 본격적인 창당 절차를 개시하면서 총선 채비에 나선 바 있다. 그렇군요. 이 결혼 미래당이 내건 슬로건이 이겁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적 재앙을 해결하려는 생활 밀착형 정당. 그래서 결혼 미래당 영어로 얘기하면 Marriage for Future Party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와 결혼 세대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클라우드 정당. 마치 네. 미래의 먹구름이... 파티를 위한 결혼이라는 뜻 같기도 네. 하고요. 아 그리고 클라우드 정당 하니까 이제 정당의 앞길에 먹구름이 낀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리고 뭐 국가적 시대적 문제 해결에 동참할 동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말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뭐 나쁘다면 나쁜 고정관념 중에 하나인 게 그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즉 출산을 하는 것과 결혼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출산은 할 수 있죠, 결혼 안 해도. 근데 이거 되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못된 관념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문장들이
나무위키에 있는 결혼미래당 항목에 들어가 봤었어요. 딱 두 명밖에 이 문서를 선보지 않았고요. 두 번째 유저는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는 유저인데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즉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긁었는데 긁은 부분들이 뭐 결혼미래당 당원 가입 시사 얘기예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무위키를 쓸 때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이거든요. 몇 명이 편집했고 누가 편집했나를 들여다보는 거. 이건 네. 본인들이 직접 갖다 긁은 거, 긁어서 붙인 거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이게 제가 지금 하나 캡처를 떠가지고 갖고 왔는데 결미당 이야기라고 결혼 미래당을 줄였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최근에 어떤 빵집에 족보를.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네 건은 그 뭐랄까요 그 교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거를 앞에 팍 걸어가지고 밑에 써 욕기 87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 욕기에서 가장 잘못 쓰이고 있는 맥락상 가장 잘못 쓰이고 있는 구절이죠. 뭐 하여튼 그런 정당이 지금 총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결혼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6일 CBS 김현정의 결혼장려금 3천만 원은 좀 많은 것 같고 김현정 PD의 결혼장려금 다 제목인가요? CBS 김현정의 결혼장려금 안 됩니다. 네. 3천만 원은 좀 많은 것 같고 한 2천만 원 정도로 얘기했어야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혼미래당은 앞서 3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결혼육아문제 전담장관 및 정부 부처 신설, 전국민 결혼정보서비스 무료 제공. 저기요 잠깐만요. 이거 회사잖아요. 네. 국가세금으로 자기 회사 수주 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게 뒤에 좀에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최대 10년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낸 바 있다.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기의 인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혼미래당에서는 가치관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현실 인식이 가능한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의 인구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새로운 방식의 인구 교육을 제안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청소년기 이전에 현실 인식이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인구 교육이라는 그게 뭐예요? 뭔 내용이에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서 네. 이게 뭐 가족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결혼을 권장하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회성이 아닌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정규 수업으로 편성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전문 강사 양성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파견 하는 강사 시장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아~ 이 업체에서. 아 그럼 저희 지금부터 그렇죠. 이거 강사 되기 위해서 교육 받으면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특히 결혼 및 출산의 인식을 개선해서 현재 대다수의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 인구 교육은 일회성이고 내용 전달 위주의 교육이니까 이제 더 잘해보겠다. 이게 이제 주요 공약입니다. 내용 전달 네. 위주의 교육보다 더 잘하겠다면 뭐 실습을 시켜요? 오 실수까지 우결 찍나요? 각 학교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어쨌든 긍정적인 결혼관을 갖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예 밝히고 자, 있습니다. 자 이게 저 포장부터 내용물 전체까지 못된 거 투성이 이게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과 출산을 비교적 동일시하고 있고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출산을 의무로 지우고 있고 아까 인구교육이라는 단어 보시면은 사람들이 인구를 늘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무슨 양계장에 닭한테 닭 알맹이 날아가는 소리. 이게 지난 정권 때 이런 얘기 하다가 여당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혼났는데. 네. 여튼. 아니 그리고 그것도 문제예요. 최대 10년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낸 바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그렇죠.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그냥.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는 거는 이제 동성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부한다는 얘기네요. 뭐 앞에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개신교에서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은 예, 그런 결혼 정보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죠. 결혼정보회사 선후 대표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그렇군요. 결혼미래당의 창당 배경에 대해 저출산은 국가 재앙인데 저라도 나서서 사회에 기여를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나오게 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나도 결혼하고 후회하는 기분. 기혼. 솔직하네요. 나도 결혼하고 후회하는 기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결혼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꼭 그 지 싫은 거 젊은 사람들한테 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제 이 결혼 미래당의 이 대표, 이 위원장의 그 웹사이트, 제일 첫 번째 걸려있는 웹사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blog.naver.com 한 다음에 선우 CEO가 이 사람의 이메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당을 만들고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쓰고요. 그래서 또 세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GJ.couple.net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hi.party.kr. 그래서 한 세 개 정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걸 거의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그래요? 선우의 블로그, 그러니까 선우라는 결혼 정보 업체의 블로그 운영 수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추측한 게 맞다면 네. 나무위키의 본인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인 네, 네. 거라면 그렇게 해서 위키 질서를 교란한 거라면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네. 이 위원장은 이어 결혼미래당 등 이색 정당이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엔 기존 분들이 더 희화화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느낀 거지만 선거법도 기득권들의 잔치라고 주장했다. 이 첫 번째 희화화는 잘 보니까 회화화네요. 세상에. 실제 창당을 위해서 그림 같은 정치한 일이지. 네. 실제 창당을 위해선 전국 5대 주요 시도에서 5천 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문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되게 고맙네요. 이런 제도도 있고. 결혼미래당은 4일 200명과 함께 발기인 대회를 치렀다.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비례의석 6석 이상을 얻는 것으로 세웠다. 아. 네. 그, 창당 발기 취지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꼰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 대체 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꼰대는 그리움도 없는 줄 아는가. 야, 아버지도 너처럼 아들이었다. 네, 그리고 결혼미래당 시도당 위원장으로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할 청년 지도자를 모십니다. 아니 자,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네. 좀 놀아줘야지 청년만 모셔요. 근데 여기서 이 조건, 이 청년의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1번 인간애를 가져야 돼요. 인간애. 이야. 자발적 봉사활동의 경험을 가진 분. 두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강건한 정신을 가진 분. 세 번째 열정입니다.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할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진 분. 아직 유승균 씨가 해당되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 없어 없어. 네 번째 시대 정신.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이끌어갈 신선한 상식과 상식이 신선해요? 참신한 전문성 그리고 혁신적인데 혁신적 사고와 오타났네요. 네. 네. 혁신적 사고와 5G 개념으로 무장한 분. 뭐? 무슨 개념? 5G 개념. 그 중계기를 등에 달고 있는 사람인가요? 5G는 직격탄을 써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5G가 중력일까요? 아. 중력 5배? 5G 개념은 진짜 생뚱맞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는요. 예전에 형장으로 죄인의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죄를 신문하던 형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정강이로 때리는 사고를 갖춰야 돼. 아, 폭력 전과 있는 분 우대. 조인트 잘 가는 분 우대. 여전히 그 유승균 PD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대 정신도 없고 누굴 때려본 적도 없죠. 게다가 저는 다른 걸로 무장해 본 적은 덜어 있으나 5G 개념으로는 결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청렴입니다. 어떤 난관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효율적 선거운동과 합법적 정치활동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고수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돈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네. 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뭐냐면 전국민 펀드를 조성해서 선거 기탁금을 마련하겠는데 이건 많이들 합니다. 네, 지원 방법은요. 위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청년은 600자 내외의 자기소개서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미래당 4.15 총선에 출마할 청년 지도자를 모십니다. 작성자 선우 CEO. 이거 신입사원 공고 아닌가요? 신입사원 공고이기도 하고 내가 보기엔 이 결혼정보 업체의 그 풀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모집을 해야지 여기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도 보면은 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경남도당 미혼 남녀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밴드.
서울의 미혼 남녀들이, 그러니까 20, 30대 미혼 남녀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밴드에서 이거를 약간 지역의 당처럼 해서. 그러니까 난 당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업을 당한 거네요. 그렇죠. 당원이 네. 되는 줄 알았는데 커플이 되었다. 네. 아니 근데 상부해야 한다. 하지만 해야 한다. 그 상대 소개를 해주는데 아 그분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이끌어갈 5G 개념을 갖고 계시고 돈은 없대요. 큰일이다. 그렇게 말하면 조인트까지 형신을 아, 형신 뭐야? 상식이 아, 그, 신선하지 않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혹에 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연애에 좀 문제가 있는 유혹에, 아, 그쵸, 아, 유혹에 굴하지 않으면 신부님 결혼을 못하잖아요. 유혹에 굴하지 않는 건 바위처럼이지. 이 위원장은 진짜 공약들은 앞으로 지켜봐달라, 비장의 무기들이 좀 있는데 이거 감춰놓고 있다며 향후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공약들을 더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무기로는 조인트 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비장의 무기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출산을 왜 해야 하는지 저희 결혼미래당이 두고두고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나섰다. 와, 원내 들어오면 지긋지긋하겠네요. 두고두고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윤세민은 그 두고두고 설명하는 것과 아직 숨겨둔 비장의 무기를 찾아 헤매야죠. 아니요. 그냥... 설날에 설명 다 했죠? 이러고 넘어가면 되죠, 뭐. 왠지,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와, 진짜 회원 확보 이슈가 맞는 것 같고, 물론 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집권하는 꿈을 꿉니다. 리터럴리 꿈을 꿉니다. 자기 전에 상상도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머릿속에 분명히 그 생각이 들었을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국세 지원을 받게 되는 상상을. 그랬는데 출마하면 이건 양심적으로는 이상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시사 얘기인데요. 이번에 바뀐 선거제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의 새로운 피로감을 신선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 노리고 나오는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 윤세민은 리터럴리 피로해질 거고요. 그 정치라는 게 표의 힘이 세어지면 안 그래도 정치라는 건 하기 싫은데 하면 좋은 사람 소수와 하고 싶은 ᄉᄇ들 다수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안 그래도 그런 곳이라고요. 근데 표의 등가성 원리상 등가성에 좀 다가갔어요. 이번에. 비례표가 조금 더 힘을 갖게 됐죠. 원래 없었던 있어야 할 힘을 갖게 됐죠. 그럼 그거 보고 달려드는 ᄉᄇ 얼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제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표의 힘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를 이번에 바뀐 선거제를 경험하시면서 좀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당이 있습니다. 네, 당원 명부가 네. 아니라 어떤 주식회사 선우의 회원 확보 차원이 아닐까라는 의문도 던지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물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5년 전에 권소혜성호 이거 전화영어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 25분간의 전화영어? 성우는 이 점이 독특합니다. 말투를 기억합니다. 이게 좋은 말투죠. 성우 권수혜입니다. 네. 물론, 전화영어 25분간에가 좀 더 예의에 맞아요. 이 사람은. 아, 이거 맞으니까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이거 영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영어 전화라고 해야죠. 야, 좀 있으면 알기 싫다. 그것은 이렇게 하겠다. XSFM입니다. 25 Don't you call perfect 25? 세상 많은 도시락을 한눈에 비교하고 실패 없는 선택까지 도시락 몰 빅그린이 소개하는 탈모 예방 샴푸법. 샴푸로 거품을 내주고요. 흐르는 물에 온도는 차갑게 해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탁탁 두들겨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말릴 땐 꼭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를 사용하는 거죠. Big Green 신비의 구스베리에서 해답을 찾다.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자, 에디터가 고른 오늘의 두 번째 기사입니다. 100원의 사과제유. 백종원이 최애 게이밍 마우스 기부한 뜻밖의 이유. 위키트리 2019년 12월 4일 2시 1분. 자, 제가 그 많은 언론 노동자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그 설하고 추석에 기사 고를 때 종종 이제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편집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이 회사만큼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이 회사 플러스 둘. 사실 잘 안 봐요. 아, 저희는 잘 안 봐요. 네네네. 네. 사실 아무리 봐도 영양가 있는 게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기가 막힙니다, 이 노래는. 네, 들어보시죠. 게임 마니아 백종원 씨, 옥션 100원 기부딜 이벤트 통해 아끼던 게이밍 마우스 기부. 이벤트 응모 고객 전원에게는 신규 모바일 게임 V4 게임 아이템과 넥슨 캐시 1,000원권 증정.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이하 마리텔에서 놀라운 요리 스킬과 폭풍 같은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백주부 백종원 씨.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마리텔 방송 도중 댓글창에서 한 댓글을 읽는 순간 그의 멘탈이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동공지진. 그러니까 이미 그 트레디셔널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사의 형태는 허핑턴 포스트나 위키트리 같은 경우에는 벗어난 지 좀 오래된 기사분들이 많아요. 짤을 늘어뜨려 놓고 한 줄짜리 설명을 넣는 DC 인사이드적으로 좀 기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 기사에 지금 텍스트만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백종원 씨가 몰래 숨겨둔 게임 전용 마우스를 아내인 소유진 씨에게 들켜버린 것이다. 백종원 씨가 최애 보물로 여기던 이 마우스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 위해 그가 몰래 구비해둔 특별한 마우스였다. 이후 그는 방송 내내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빅재미를 줬다. 온라인 게임 마니아 백종원 씨가 최애 게이밍 마우스를 땡땡했다? 이 기사 중간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빅재미를 줬다 이런 문장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백종원 씨가 마리텔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죠. 네. 그 마리텔 방송 중에 마우스를 걸린 게 2015년의 일이에요. 근데 4년 뒤에 뉴스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걸린 마우스는 스틸 시리즈에서 나오는 와우 에디션 마우스거든요. 네. 근데 기사에 나온 사진에 나온 마우스 사진은 매드캐치의 그 RAT7 유피디님이 애용하는 마우스죠. 네. 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진이 소유진 씨 인스타에 올라온 시기는 2018년이에요. 그니까 아무리 봐도 뉴스는 아니네요? 그렇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그 2018년에 매드캐치의 마우스가 들킨 거는 마리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별개 두 개의 사건을 합쳤어요.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도 사진과 상관이 없고 시기도 되게 뒤틀려 있는 거죠. 그리고 레세븐은 정품 발매 당시의 기준으로 16만원에서 18만원 했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백종원 씨가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18만원짜리 마우스 때문에 혼난다고요? 그렇다면 최애 게이밍 마우스를 땡땡 했다. 뭘 했을까요? 평소 게이밍 마우스를 철벽 사수할 정도로 온라인 게임 마니아라는 백종원 씨. 이용했네요. 네. 그런데 최근 그가 그토록 아끼던 게이밍 마우스를 기부하기로 했다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아, 기부. 기부하기로 했어요. 과연 무엇이 그가 마우스를 내려놓게 한 것일까? 신제품이 나와서? 셧다운? 신제품설의 시가 돼서. 신제품설의 한 표. 아, 왜냐면 매드캐치는 그 중간에 한번 그 저 회사가 망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 회사 거 오래 써봐서 알아요. 여튼. 그 이유는 바로 넥슨의 신작 모바일 대작 V4였다. 자, 우리 문학인은 지금 할 말을 잃으셨어. 제가 그 가끔 크게 칭찬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죠. 드디어 바지를 내립니다. 갑작스레 바지를 내립니다. V4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최고 수준의 그래픽 퀄리티로 초대형 전투를 실감나게 표현해내며 출시 이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아, 넥슨 여러분, 넥슨 여러분, 권소희 사무입니다. 넥슨 V4. 다음 광고, 라디오 광고 제작하실 때. 자, 기사입니다, 계속. 네. 백종원 씨 역시 V4의 헤비 유저로 알려져 있다. 이건 금시초문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광고 모델로 알려져 있죠. 네.
모바일 게임에 빠져 더 이상 마우스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그가 직접 사용했던 게이밍 마우스를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그가 기부한 게이밍 마우스는 옥션에서 100원 기부 딜로 만나볼 수 있다. 와, 두 군데 광고를 기사 하나에서 해요. 네. 백종원 씨의 마우스와 함께 넥슨 대표 이정헌 씨인가요? 헌 씨요. 백종원 씨의 마우스와 함께 넥슨 대표 이정헌 씨의 키보드도 기부 물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맞아요. 그겁니다. 옥션에서 100원 기부딜을 통해 100원을 기부하면 백종원 씨의 게이밍 마우스와 넥슨 대표 이정헌 씨의 업무용 키보드 추첨 응모권이 주어진다. 네. 추첨을 통해 게이밍 마우스는 2명, 키보드는 1명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마우스는 스틸 시리즈하고 매드캐치 그리고 키보드는 마제스터치 컨버터블 2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고가긴 한데 결국 그 이거 해서 중고 물건 응모권을 받는 거. 그것도 그거고 저는 이 두 개를 합하면 유피님 장비라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첨된 백종원, 사람은 네. 저처럼 될 수 있죠. 백종원 이정헌의 뒤지지 않는 유승균. 네. 헤드 유저. PD 유승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대표의 급은 백종원 플러스 넥슨 대표예요. 아니 와 근데 정말 저는 한동안 이 광고형 기사의 기술들을 한동안 접하지 않았는데 꽤 는 것 같아요. 와 두 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소화합니까? 단돈 100원 기부했을 뿐인데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게이드 기부 앤 테이크. 그 맞아요. 그리고 기부 앤 테이크라고 써있습니다. 이거 언제 적게 급니까? 마우스와 키보드에 당첨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응모한 모든 고객들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는 백종원 씨의 마우스를 과감히 내려놓게 한 모바일 게임 V4의 게임 아이템과 넥슨 캐시 1,000원권을 쏜다. 기부 및 응모는 오는 12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지나갔어요. 마감됐네요. 하지만 광고사와 넥슨 여러분 들으셨죠? 권수의 성우입니다. 성우 권수입니다. 그렇죠. 네. 올바른 말투. 최근에 아까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성우가 된 권수혜입니다. 네. 이게 또 놀라웠던 게 저는 네. 이거를 보고 웃겨가지고 웃다가 맨 위에 보니까 그 프로모티드 바이 옥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고 시작. 네, 아 광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 찝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기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광고인데 기자가 쓴 김영 기사더라고요. 네. 그 이런 일을 좀 많이 해보신 이런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 업체의 기자 여러분들 중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보 좀 해주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네. 비싼 거 사주실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백종원 씨와 넥슨 대표와 동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키보드 값에 준하는. 네. 그럼 회인데 그러면 그렇죠. 참치회인데. 네. 넥슨 관계자는 좀 이걸 듣고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돈 쓰고 이게 무슨 짓인지 싶고 연락 주세요. 전화 한번 주시고. 그리고 놓치는 디테일 중에 하나는 그게 있죠. V4는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틀립니다. 네. 맞아요. 요즘 중요한 지적이에요. PC로 많이 하죠. 네. 네, 마우스를 실제로 씁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도 이제 과열 양산을 띄면서 플레이가 좀 빡세졌기 때문에 전문적 입력 기기를 다시 필요로 하게 됐죠. 그렇죠. 네. 모바일용 배틀그라운드 그랬죠. 손가락으로는 못하죠. 이제 그냥 손가락으로는. 애초에 PC에다 연결을 해놓고 쓰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새는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를. 네. 그걸로 많이들 돌리세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이제 뭐 녹스를 돌리거나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 프로그램을 돌린 사람들을 다른 서버로 한 서버로 몰아요. 네네. 밸런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는 기계들도 네, 있어요. 그렇게도 됩니다. 네. 따라서 백종원 씨는 마우스를 새로 샀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본 표현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거는요. 이게 광고니까 가능한 건데, 백종원 씨가 마우스를 과감히 내려놓게 했다. 과감히. 이런 단어 보면 우리 민망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백 관상가는 계속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상을 보았더니 과감하고 어쩌고. 네. 원래 이럴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사였어요.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매트 고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아, 덕질인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좋아요. 잠깐만 이게 뭐야? 팩트 체크. 미군 이란군 실세 드론 제거 장면이라는 SNS 영상의 정체. 뉴데일리 2020년 1월 6일 6시 17분. 네, 이번 기사는 문학인께서 친히 발굴해 주신 기사입니다. 뉴데일리가 팩트 체크 일도 하는 모양입니다. 미사일 쏜 뒤 기관 총탄 빗발. 도망자 추적해 확인 사살. 적외선 영상으로 본 미군의 적 기습. 심약자 주의 요합니다. 이 라인은 기사의 처음에 시작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네. 유튜브 영상이 달린 캡션입니다. 현재는 이 영상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탑뷰 시점, 그러니까 지면 기준 90도 상공에서 바라보는 시점이고요. 네. 적외선 영상입니다. 일군의 차량 행렬을 드론 공습을 하는 상황을 드론의 시점에서 본 거죠. 차량을 폭격하고 공격해서 탈출하는 그 탑승자들을 사격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 영상이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뉴데일리 계정에도 올리고 그 제목이 적외선 영상으로 본 미국의 적기습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다루는 기사입니다. 보죠. 미군이 드론으로 이란 군부 지도자 거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 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영상은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 찍은 영상이 아니라 미군이 과거 테러 조직원들을 제거할 때 촬영한 영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팩트체크는 중요합니다. 뉴데일리가 확인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영상이 솔레이마니 제거 영상인 줄로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왕 하는 팩트체크, 뉴데일리는 엄밀해지기로 합니다. 영상의 내용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분석해서 팩트를 가립니다. 다음을 보셔야겠습니다. 지난 3일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당시의 목표 차량은 대형 SUV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상 속 차량 행렬을 보면 맨 앞에 차륜형 장갑차가 호위하고 병력 수송 트럭 5대가 뒤를 따른다. 장소 또한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라 산속의 한적한 도로다. 그럼에도 이 영상은 중요한 가치는 지닌다. 미국이 적대 세력을 제거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렇군요. 영상이 시작되고 10초 뒤 미사일 한 발이 날아든다. 선두의 호위용 장갑차가 불길에 휩싸인다. 이어 화면 왼쪽에서 수송 트럭을 향해 기관총탄이 빗발친다.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 또는 OA-10 워후그 같은 기종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총탄이 적중할 때 폭발하다시피 일어나는 열기가 특징이다. 네, 기자가 밀덕임을 알 수 있죠. 탄이 적중할 때의 특징도 서술을 하고 구체적인 추정 기종까지 나옵니다.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아, 이런 사람이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 기관총탄 세례가 이어지자 트럭들은 차례차례 불길에 휩싸인다. 호송 대열의 세 번째 트럭은 어떻게든 공격을 피해보려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지만 곧 불길에 휩싸인 뒤 폭발하며 뒤집힌다. 트럭들이 불타는데도 미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미군은 차량 주변에 쓰러진 부상자들을 확인 사살한다. 트럭에서 굴러떨어진 사람들은 숲속으로 도주하지만 적외선 센서로 추적하는 미군을 피하지 못했다. 미군은 최대한 많은 적을 제거한다. 미군의 첫 공격 때 운 좋게 숲속으로 달려간 5명에서 6명만 목숨을 건졌다. 나머지 수십 명은 모두 제거됐다. 네, 훌륭한 밀덕의 영상 분석입니다. 드라이하고요. 문단 두 개가 더 있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문단은 이제 본문의 중심 내용과는 관련이 별로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드론 공격 영상 얘기가 나오고 뭐 오바마 정권 때 만들었다는 신종 폭탄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밀덕이고 무기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기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죠. 이게 이제 되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우우인데요. 뭐 저도 이제 편집할 때 종종 반성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떠든 정보가 실제 오늘의 편집 방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그 제가 막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이게 소비자들이 가장 그 저 문제의식을 가지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말했겠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말하는 걸 보니까 아나 보다. 네. 실제 네, 뭐 그렇게 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뭐 필요한 필요악일 수도 있는데. 네. 아 훌륭한 팩트체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요. 이 영상을 다룬 다른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보죠. 팩트체크. 솔레이마니 암살 드론 영상은 게임 영상이다. 아 망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확인 결과 솔레이마니 암살 영상이 아니고 다른 테러리스트 제거할 때 영상이라면 뭘 확인한 거야. 아니 미군의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는데 D-Day12에서는. 근데 사실상 미군은 공격 안 했죠. 게임이잖아요. 아파치 헬기랑 워호그는 어디서 난 거야. 그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보면 게임 중독에. 밀덕이면서 게임덕. 아,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적장을 무찔렀다. 이렇게. 발언하는. 아, 김상국 물산. 자. 뉴스톱 2020년 1월 7일 1시 8분. 김준일 팩트체커. 네. 벌써부터 뉴데일리와 그 기자에 대한 배신감을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으니까 이 기사는 앞부분에 세 문단만 딱 보겠습니다. 그러죠. 최근 메신저와 인터넷에는 이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가 미군 드론으로부터 공격받는 영상이라는 동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다. 그 언론이 어딘지 알겠죠.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영상은 AC-130 건십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의 데모 영상이다. 2015년 3월 25일에 업로드됐으며 현재 574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 설명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AC-130 전투기가 북베트남 보급 트럭을 공습하는 장면을 게임에서 재현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산속의 한적한 도로 알고 보니까 네. 북베트남입니다. 네. 북베트남도 아닙니다. 사실 가상의 북베트남. 네. 그런데 뉴데일리라는 언론사는 이 영상을 적외선 영상으로 본 미군의 적기습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다. 아, 심지어 남의 영상을 자기 이름으로 올렸군요. 미군의 작전 수행 영상입니다. 다소 잔혹한 장면이 포함될 수 있으니 심약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제대로 팩트체크를 안 하고 실제 미군의 드론 영상이라고 단정하고 올린 것이다. 네, AC-130 130 건십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은요. 찾아보니까 1인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인디 게임이었습니다. 아, 요즘은 인디 게임도 현실이랑 구분 못하게 잘 만들어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유니티 엔진의 포럼 게시판에 있던데 레이저 윙스 18이라는 사람이 2014년 11월 28일 자기의 첫 번째 모바일 상업 프로젝트라면서 오래됐네요. 게임을 올리면서 뭐 소개글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유니티 엔진을 쓰는 개발자들과 매니아들의 피드백을 좀 받고 그렇죠. 뭐 게임 네. 홍보도 하고 하려는 의도였죠. 이 글에는 이제 게임의 시연 영상이 몇 개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중 두 번째인 컨버이 인게이즈먼트가 오늘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고정된 그 탑뷰 시점으로 드론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거 저게 옛날에 그 기계교 사건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학부모끼리 기계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다른 학부모를 속여가지고 결국 자식을 사망에 이르기 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종종 보는 사이비 종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만든 가상의 종교가 기계교라는 건데 기자가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계교란 어떤 종교일까라고 하더니 게임 워해머에 있는 기계교 세계관을 설명해 놓은 기사가 있었어요. 그대로 긁어서 네. 그러니까 네. 동명이교죠. 동명이교. 세상에. 그 기사에는 그래서 워해머는 저도 알아요. 뭐 막 권 씨는 뭐 그래서 뭐 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제국의 양대 종교다. 그러다가 뒤에 갑자기 현재 그 중심지는 태양계의 행성인 화성이다 이렇게 기사가 진행돼요. 기자하기 참 힘드네요.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워해머는 왜 그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원래 사건을 한 네 줄 정도 다섯 줄 정도 넣고 그 밑에 어디 블로그에 써 있는 워해머 기계교 세계관을 그대로 긁어가지고 기사에 붙여넣었던 사건이에요. 아... 그래서 기계교가 실검에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20분에 하나씩 기사 우라까이 만들어야 되던 시절 뭐 지금도 그런 거 하시는 분 많겠지만은 그런 때 나온 오류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하는 게 아니 미니어처 게임이 워낙 마이너하고 네. 그러니까 기계교 검색했는데 진짜 뭐가 나오면 뭐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아 근데 읽어봐야죠 거기서 읽어봐야 제국인이
화성인이 하는 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경기도 화성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태양계의 행성인 화성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건 기자가 존 카터가 아닌 이상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뉴데일리의 기사는 심지어 네. 네이버 메인에까지 걸렸어요. 뉴데일리가 송고하는 메인 기사로. 그렇죠. 어느 순간 이 기사를 삭제해버립니다. 알게 됐군요. 영상도 유튜브에서 내려갔는데. 아, 이건 부장님이 스팀 쓰다가. 이건, 이거 봤는데. 이건 저작권 문제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누군가가 이를 아카이브 사이트에 보존시켜 놓았고. 그럼요. 인류는 시간이 많아요. 뉴스톱 기사는 뉴데일리 기사의 링크에다가 아카이브 사이트 링크를 추가하는 기민함을 보여줍니다. 그 회사의 분들이 그런 저 못된 분들이 더러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사 전시해야지 이러면서. 기사에 이제 김준희 팩트체커가 얘기한 바로는 러시아 국방부도 바로 이 동영상을 2017년에 한번 잘못 써먹은 적이 있대요. 이게 그 미군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증거다라면서 썼다가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하여 이 두 기사를 읽은 우리는 뉴스톱 기사의 중간에 있는 한 문장에 크게 공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도대체 뉴데일리는 무엇을 팩트체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미스테리! 그렇습니다. 저의 이번 설 테마는 미스테리입니다. 네. 팩트체크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죠? 어렵죠. 예. 우리 방송에서 그 단어 함부로 안 쓰는 이유가 그거. 예. 근데 너무 궁금한 건 이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 아파치 공격 헬기 또는 워호그 같은 기종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는 게임의 고증이 잘못됐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뭐 지상 공격기가 몇 개 안 되니까 사실 미군께. 아 찍었겠네요 진짜로. 찍었을 가능성도 있네요. 아 어차피 저기 뭐였죠 A10 썬더볼트나 AC-130 건십 이거 아니면은 공격기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그 AC-130 건십은 틀려 그 못 맞췄어요. 그걸 다룬 게임인데.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죠. 네. 네. 저는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틀릴 수 있다. 너무 넓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그 자기 분야가 아니면 틀릴 수가 있는 게 경제 기자가 어디 게임 쪽 주식 상장 발표회를 갔다가 진삼국물산이라는 게임을 발표를 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삼국물산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짤도 만들었죠. 삼국물리쳤다. 기사도 그렇게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니 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네. 거예요. 정말. 틀릴 수 있고 이제 김상궁 물산이네요. 네네. 네. 고칠 수 있, 고치면 네. 되지. 이집트 DJ가 자매품으로 이집트 DJ가 네. 있죠. 그렇죠. 나오면 정말로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김상궁 물산이라. 실제로 짤이다. 이집트 DJ. 이집트 DJ.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벽화에다가 이집트 DJ 기계를 그려놓았네요. 피라미드 벽화에다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실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 하지만 이 기사에는 확인해보니가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많은 분들께 이제 그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언론인 두둔하는 말 제가 가끔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몇 탈 쳤느냐로 봐야지. 100번 하다 한번 틀렸다고 까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악의를 가지지 않고 어쩌다가 완전 폭망으로 틀렸다. 그러면 좀 돌립니다. 아니 확인해 보니라는 말만 다음번에 안 틀리시면 돼요. 이 기자분도 뉴데일리 기자분도 네. 네 힘내시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승엽도 3할 치는데 뭐. 그러니까요. 혹시 김상국 물산 플레이 해보셨나요? 기자분?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박제가 심하네요. 그래서 오토잼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집트 DJ라는 곡을 넣었네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죠. 네.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XSFM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아, 맨날 똑같은 반찬. 내일 또 뭐 먹지? 걱정 없이 도시락 몰. 세상 많은 도시락을 한눈에 비교하고 베스트 랭킹으로 실패 없는 선택까지. 매일매일 다양한 나를 위한 도시락. 지금 바로 도시락 몰과 함께하세요.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 몰.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올 설의 마지막 기사. 네, 아, 어디 뭐 돌아오면서 들으시나요? 가시면서 들으시나요? 올 설의 그 아이실의 기사 읽기 놀이 마지막 기사입니다. 아, 문학인이 게임 얘기를 합니다. 자주 하진 않지만. 게임 질병 코드 등재 시 경제 피해 최대 7조 6천억. 아, 그 이명박 정부 때 저 G20 개최할 때 그 발생할 예상 수익에 비하면은 한 50분의 1 정도 아주 미미한 정도인데 그때 450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 그랬거든요. 헤럴드 경제 2020년 1월 12일 10시 50분. 게임 이용 장애가 국내 도입되면 연간 경제 피해액이 최대 7조 6천억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꼭 연구 결과는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연구 결과든지 잘 아, 들어가지 않아요. 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연구 결과가 들어갔다. 이럴 수 없잖아요. 연구 결과가 쏙 들어갔다. 그 옛날에 그런 개그 연구 결과 나와. 기다려. 강아지예요. 육포지고 아직 멀었어. 육포 직격탄. 기다려. 지난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한 사회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2025년 기준 최소 연간 4조 5천억 원에서 최대 연간 7조 5천억 원이었다. 예, 물론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이제 가상으로 매기고 모델링 안에서 돌기 때문에 저는 뭐 되게 큰 오차가 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수치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지금 실제 매출은 얼마지? 를 이제 비교하면 재밌겠죠. 2019년 게임 백서에 따르면 2018년에 대한민국 게임 매출은 14조 원대예요. 근데 피해액이 4.5조에서 7.5조 선이라면 사실 게임 사업의 절반이 날아간다라는 결과인 거죠.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18년에 14조 원이라는 것과 2025년에 4.5조에서 7.5조라는 거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시장 30% 네. 정도의 시장이 날아간다는 건데 매출이 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계속 보시죠. 일자리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의 매출 감소 및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 2025년 기준 최대 연간 5만여 명이 고용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예, 역시 게임 백서 기준으로 게임 산업 종사자 숫자를 보면 2019년 백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8만 5,492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이 기준에는 게임 제작사만 있는 게 아니라 PC방 인력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연구대로라면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이 게임 질병 코드 때문에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5만여 명이 고용 기회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네. 업계의 노동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네. 보고서는 게임 이용장애 진단 기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성급한 질병 코드 등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쓴 보고서치고는 너무 성급하네요. 예. 아니 저도 우리 방송 나와서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성급하게 했고 문제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것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예.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전반적인 게임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확산시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문제가 지금 뭐 이 내부에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죠, 아까. 근데 여기에 일자리 통계에서 최소 3년간 5조, 최대 11조의 매출 감소가 나온다.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연구진은 게임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또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보다는 공중보건 이원화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일반 및 잠재적 위험 집단에게는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게임 과몰입 집단에게는 적절한 약물 및 심리치료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문제를 인지를 하지만 그 대안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약물 및 심리치료 도입이 필요하다. 되게 여러 가지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 문제는 뭐 의료계만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재밌어요. 지금 한의학계가 제일 크게 하고 있죠, 사실은. 아,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침 놓고 탕 주어서 게임 중독을 치료하겠다라는. 아, 어머나. 예. 게임을 하기 싫어지는 침을 놓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게임 안 하면 침 맞을 거야? 그러면 좀. 아, 뭐, 그럴 수 있겠죠. 아, 그건 협박이구나. 네, 게임 하는 물론, 여자? 이러면서.
최근에 알려진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하는 거죠. 아니죠. 목표를 설정해 준다. 네. 잘하면 아~ 칭찬해 준다. 못하면 혼낸다. 어.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주 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한다. 관료제의 성과 관리를 도입하면 게임은 하기 싫은 일이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네는 지난주까지 점수를 20%밖에 올리지 못했지, 뭐 이런 거. 심할서 한번 내보고 하면 이제 없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 침해 효과는 뭘까요? 롤을 하면서 남 탓하는 내 탓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 그럼 침 맞고 있고 좀 착하다 싶으면. 왜 너 욕 안 해? 침 맞았냐? 네. 한의학도 그렇고 뭐 의학에서도 중독 치료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지금 너무 공포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놓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구진도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뉴스에 나갔을 때 기자들이 어떤 야마로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연구진들이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연구진들은 그런 거 예측하지 않도록 배워요. 네.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저는 실제로 이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나름 그 확정된 방법론을 쓰고 있고 뭐 들어간 수치들이 크게 문제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것도 원 오브 댐의 가능성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연구진들도 이런 결과를 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숫자를 보고 기자들은 무엇을 쓰려 할까? 그러니까 뭘 뽑아서? 네. 네. 그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연구자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게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나가면 뭐가 기사가 될지. 결국 기사 제목은 경제 피해 최대 7조 6천억 원이 나간 거예요. 근데 또 연구자들을 공부 노동자들로 바라보았을 때를 생각하면 연구자들도 어차피 받은 돈 뻔하고 마감 뻔하고 예. 집에 가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어느 순간 책임감은 일정치 않다고. 예. 게다가 이런 프로젝트는 또 돈도 함부로 못 씁니다. 보면 이제 이런 정부 과제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은 회의비가 인당 커피 값도 안 되는 3천 원씩 나와요. 아. 네.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탕수육을 못 시킵니다. 예, 네, 못 시켜요. 네. 갑자기 진지하게 말씀. 아니,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 본인이 연구하신 건 아닌데, 이거는. 네. 돈을, 아니, 그래 놓고 돈을 안 쓴다고 또 막판을 쓰래잖아. 이거, 지난 추석에 이한승 교수님이 나와서 했던 얘기랑 똑같네요. 그래서 시간과 보통, 예산을 좀 더 달라. 그래서 보통 연구소 가보면 보도블럭 깔리고. 그러니까 아니 회의 때 네. 커피는 못 사먹고 막 도배 바꾸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니까 진짜. 근데 이 결과도 저는 뭐 이렇게 결과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물론 모든 미디어는 이제 자기가 직접 뭘 하기보다는 자료를 받아서 가공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발생하는 되게 큰 노이즈가 사실은 원인과 결과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딱 봤을 때 아 그래서 최대 얼마? 맞아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라고 봐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끝으로 이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연구원들이 봤을 때 정말 막 똑똑한 연구원들이 있어. 조사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고 결론 낼 때도 막 그 언론이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 언론한테 너무 저 떡밥 많이 던져주지 않게 잘 써야지 해가지고 써서 냈어. 네. 그래서 실제로 언론들이 이 기사를 안 받았어. 그러면 연구 용역 준 쪽에서 난리 칩니다. 네. 연구 용역 그 연구 나온 내용들이 왜곡돼서 기사에 많이 나가. 그러면 연구 용역 준 기관장이 좋아합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까르. 예. 네.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와, 내 이름? UPD 웃듯. 예. 네. 그 왜곡되는 걸 좋아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그렇게 맞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개별 언론사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소스를 생산하는 곳과 그것을 받아주는 곳이 갖고 있는 관행들 그다음에 제도들 사이에서 계속 메시지가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각성할 필요도 없고 잘못도 없어요. 예. 딱 봤는데 돈을 얼마를 넣고 어디에다가 무슨 중요한 잘 만들어진 프리셋인 것처럼 돈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무슨 노동의 고통의 갈등의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돈이 얼만큼 툭 하고 떨어져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매력 있거든요. 쉽고 매력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건 진짜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네. 들어가지 않고. 돈을 넣었더니 나오는 거죠. 네. 돈 넣었더니 들어가면 아이씨 여기 돈 먹었어요. 자폭이. 그러면 더 현명한 건 뭘까요? 테니스 라켓 줄을 가져와줘. 이게 아는 놈만 아는데. 요즘에도 될까요? 안 되겠죠? 요즘은 안 돼. 그리고 하면 안 돼요. 네. 불법입니다. 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에선 새로운 게임 관련 규제안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 실태 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예,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게임 이용 장애가 어쨌든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건 이제 2023년, 4년, 5년 정도가 될 거고 네. 지금 뭐 하도 싸우니까 총리실에서 아예 민관협의체 하나 따로 구성해서 뭐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뭐 거긴 거기대로 돌고 이제 제가 신기한 거는 지금 여기 기사의 야마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 산업이 곧 7조 이상의 망할 것처럼. 예, 망할 것처럼. 근데 그 망하는 이유가 게임 질병 코드 때문이다. 근데 판교가 잿더미가 될 것처럼. 예. 그렇죠. 아니 이렇게 반이 날아가면 판교는 잿더미가 되죠. 예. 직격탄. 그리고 저기 판교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복지산들도 깎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매일경제에서 무너진 판교 생태계 나오고. 그리고 예. 이틀 있다가 제2 판교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직격탄을 맞는다는 신호탄이. 근데 이제 게임 산업이라는 게 비단 여기 때문에 지금 뭐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사실 어려질수록 게임 좀 안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게임사가 갑자기 웅진코이를 왜 인수했겠습니까? 뭐 자기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먹거리 변화죠. 예, 예전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그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죠. 게임 장사가 안 되다니 다 게임 질병 코드 때문에 지금 그렇죠. 할 말 다 하고 죽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꼭 게임 질병 코드 핑계를 댈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 기사는 의도가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진짜 게임 산업이 안 되는 예전보다 안 되는 이유가 가려진다는 거죠. 사회 전반적에서. 그렇습니다. 예. 항상 그 미디어는 이런 외부 효과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걸 누가 고려해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네. 언론이 이걸 다루는 태도가 저는 정말 촌스럽고 못났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요새 등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왜냐면은 무조건 3월 15일까지 멀쩡해져야 되니까 어거지로 막 치료를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는 뭘까요? 제가 편집하고 뭐 신문 읽고 책 보고 뭐 이럴 때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물리출산 선생님 맨날 그런 말씀을 해요. 이런 정도의 등은 처음 본다. 아, 진짜요? 엄청 망가져 있다. 그러면서. 근데 저하고 비슷한 증후군들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수치화시키고 이슈화시켜서 책을 보지 말자는 운동으로 바꿔내나요? 아니에요. 원시인 같은 해석이에요, 이건. 당연히 있는 문학의 하나를 칠 수는 없어요. 문학이 어떤 병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말이 안 됩니다. 아, 못다 처먹었다. 근데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이 못다 처먹은 발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게임업계도 예전하고 다르게 대기업 집단들이 많이 생겼고 게임업계나 IT업계들이 예전하고 정말 다른 건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총수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총수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 무슨 뜻? 주변에 눈치 잘 보고 눈치 미리 잘 봐서 말 안 해도 알아서 세상이 알아서 회사가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썩업들이 있죠. 이 중에 제일 유능한 썩업들이 이 사진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네. 기업이 커진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눈치를 봐서 하는 짓이 뭐냐면요. 52시간제래. 그럼 우리 불 꺼야 돼? 이런 말 총수가 한마디 한다. 그러면 수억을 기자들한테 쏟아부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뭐 무슨 진보정당이 하는 일에 대한 나쁜 얘기 막 늘어놓고. 아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 기사나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일파만파라는 걸 네.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이 죽어난다. 네. 같은 아이템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는 계속 그런 아이템들을 그러니까 눈에 걸리기 좋고 트래픽이 나오니까 발굴을 하고 있지만 그게 개별 기사에서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다 모였을 때 나오는 사회적 효과는 뭐냐? 우리는 오히려 그 미디어가 원래 가져야 할 통찰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버리면서 네. 더 많은 논의의 가능성을 축소해버린다. 아니, 저는 이 발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질병 코드 등재를 경제 피해에 연결시키는 발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네, 이게 뭐 다른 질병, 진짜 위험한 질병이었다고 쳐봐요. 그걸 경제 피해에 연결시켜가지고 질병 코드 등재를 안 시킬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7조가 실제로 만약에 피해로 발생했다 치죠. 그러면은 그 계산은 안 돼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뭐냐면 의료로 발생하는 의료 수익은 지금 계산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네.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뭐 디테일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큰 맥락에서의 통찰을 자꾸 놓치는 환경이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비슷한 기사들은 작년 한 해로 말할 것 같으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돼서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돈으로 계산합니다. 네. 그리고 방역 관련주를 추천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마무리 짓곤 하죠. 그런 것들이 자꾸 위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소비자들이 알아서 상스러워지는데 좋아요. 청취자 여러분 권소희 성우의 눈빛이 흐리멍텅해진 가운데 고생 많이 지쳤습니다. 네. 권소희 성우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셨고 제가 요새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반복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게임을 하니까 되게 들을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귀가 확 열려요 진짜. 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나무나 뭐 돌 같은 그 재료 같은 거 많이 다루시고 이런 분들. 네. 그래서 그 김상국 물산전 계속 반복하는 대전 게임 이런 거. 아니 이게 짤이 많아서 그 스핑크스랑 상국이랑 싸우더라고요. 이집트 DJ하고 네. 에이리언데 프레데터처럼 누가 이기든 미래는 없어? 상궁 물리쳤다 이러고 설마지 기사 읽기 놀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코너와 아주 오묘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53회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에 나머지 그 아저씨의 친척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코너가 하나 새로 생기나요? 새로 생깁니다. 아, 오랫동안 기획한? 이따 저녁 식사 때 얘기해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알고 싶으면 저녁 먹자.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지 참. 나 왜 그래? XSFM입니다. I, D, W, K.